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명사 단어장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side dish, 반찬 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Side dish. 자, 주요 요리는 뭐예요? 주요 요리는 main dish. 그리고 반찬은 side dish. 원래 미국에서는 side dish 많이 없죠. 우리나라만 가장 많은 side dish를 갖고 있습니다. So a lot of side dishes, right? A lot of side, 해봐. A lot of side dishes. A lot of side dishes. 자, 한국 식당은 Korean restaurants provides a lot of gifts, a lot of side dishes. So side dish, 다른 말도 이런 말도 있어요. 재료, 식재료가 ingredients, 해봐, ingredients. Ingredients. 자, 우리는 뭐 준다고? 반찬 식재료 많이 주지. 잉그리, 잉그리 많이 줘. 해봐, 잉그리 많이 줘. 한국 가면 뭘 많이 준다고? 반찬을. 잉그리 많이 줘. 뭐라고? Ingredients, ingredients. 한국 가면 뭘 줘? 잉, 반찬을 그리 많이 줘. 뭐라? Ingredient. Ingredient. So ingredient 뭐라? 재료, 식재료. 식재료로 food ingredient입니다. 해볼까? Food ingredient. 그래, 뭘 많이 준다고? 잉그리, 잉그리. 잉그리 많이 줘? Ingredient. 시작. Ingredient 하겠습니다. 자, 반찬 했고요. Side dish 반찬으로 갑니다. 첫 번째, ponytail 김치야. Ponytail이 뭐죠, 원래? 말꼬리. 말이, 포니가 뭐야? 조랑말이죠? 조랑말의 말꼬리를 뭐라 그래? Ponytail. 포니가 뭐라고? 조랑말, 조랑말. 말은 뭐야? Horse. 조랑말은 뭐라고? Pony.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에 처음 만든 차가 뭐예요? 차. 그게 포니예요. 한국은 뭘 만들었다? 현대차. 현대 첫 번째 만든 차가 뭐라고? Pony. 포니는 뭐야? 조랑말. 자, 뭐처럼 생겼어요? 조랑말 꼬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총각김치가 영어로 bachelor 김치 아니라 ponytail 김치 해볼까? Ponytail 김치. 원래 총각이니까 뭐래? 총각 영어로 뭐지? Bachelor 해볼까? Bachelor. Bachelor 김치라고 해도 돼. Bachelor 김치. 약간 Bachelor 김치. 왜 그런? 총각들이 먹는 김치. 빨리빨리 담을 수 있어서 총각 김치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Bachelor 김치. Bachelor 김치. 배추 넣는 거야. Bachelor 해봐. Bachelor. 총각이 뭐라고? Bachelor 해봐. Bachelor. 배추를 넣어서 먹어. Bachelor. 배추 넣는 철이 넣어. Bachelor. Bachelor 해봐. Bachelor. 배추 넣는 철이 넣는 뭐야? 총각이야. Bachelor. 해볼까? Bachelor. 자, 총각 김치 뭐라고? Bachelor 김치 아니면 ponytail 김치. Ponytail 김치. 이게 쉽게 만들어 먹어서 그래요. 쉽게 만들어서. 쉽게 만들어서 먹는 김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써놓을까? Ready to eat. Ready to eat 김치. 해봐. Ready to eat. 쉽게 만들어.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겉절이도 ready to eat 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겉절이. 그리고 뭐야? 밥 같은 거 뭐지? 밥. 즉석밥 있죠? 즉석밥. 즉석밥을 우리 뭐래? Instant food, instant rice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뭐야? Ready to eat이라고 해야 돼. 자, 우리 편의점 가면 어떻게? 부대찌개. 바로 먹을 수, 끓여 먹는 부대찌개 만들어 놓지. 그걸 뭐라고 그러다? Ready to eat이야. 자, 즉석에서 먹는 게 뭐라고 영어로? Ready to eat. 중요한 거, 여기다 꼭 뭐야? 요렇게 대시를 붙여야지 형용사가 됩니다. 자, 해봐. Ready to eat. Ready to eat 김치찌개. 여기 ready to eat 김치찌개 있어요? Is there ready to eat 김치찌개? 있어요가 뭐죠? Is there? 해봐. Is there? Is there? 자, 빨리 읽어야지. Is there? Is there? Is there? 대화 바로 만납니다. Is there? Is there ready to eat 김치찌개? 여기 부대찌개 있어요? 해볼까요? Is there ready to eat? Pollock stew. Pollock stew였습니다. 자, 그래서 총각김치 뭐라고? Ponytail 김치 아니면 총각김치니까 bachelor 김치. 그 다음에 white 김치는 백김치예요. 자, 이렇게 백김치처럼 이렇게 물 많은 거 있죠? 물 많은 거. 그런 걸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해볼까? Pickled 김치 해봐. Pickled 김치. 알죠? 우리 pickle. Pickle. 미국에서는 pickle이라고 하죠. 물 많이 넣는 거. 그래서 pickled 김치가 물김치도 됩니다. 백김치 뭐라고 해도 된다고? Pickled 김치. Pickled 김치 해도 돼요. White 김치도 괜찮아. 백김치는. Pickled 김치가 좀 더 뭐야? 영어적인 표현이겠지? 해볼까? Pickled 김치. 자, 백김치는 뭐라고? Pickled 김치. 총각 김치는? Bachelor 김치, ponytail 김치. 자, 지금 다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쌈이야. 보쌈은 보쌈이죠. 쌈을 하는 거지. 보가 이 뭐야? 캐비지거든. 캐비지. 배추는 영어로 뭐야? 캐비지. 배추는 뭘로 해요? 캐비지. 우리 배추 김치가 캐비지. 그래서 캐비지로 하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배추야. 그래서 랩 캐비지 김치 해봐. 랩 캐비지 김치. 자, 뭐랑 같이 먹니 이거 지금? 포크니까 뭐라고 했어요? With pork 이렇게 쓰면 돼. 자, 같이 먹을 때 뭐 쓴다고? With pork 해봐. Wrap cabbage 김치 with pork 시작. 그치. 나 보쌈 시켜 먹고 싶어. 뭐야? I wanna wrap cabbage 김치 with pork 시작.
I want a wrap cabbage kimchi with pork. 아니면 I want a pork with a wrap cabbage kimchi. Wrap. 자, 보쌈김치 영어로 하고 wrap cabbage kimchi. Wrap cabbage kimchi. 그 다음에 cabbage 김치는 배추 김치입니다. Cabbage. 배추가 영어로 뭐라고? Cabbage. 배추가 cabbage. 그 다음에 pickle 김치야. 자, pickle 김치는 뭐야? 아까 물김치랬죠? 물김치. 그래서 만약에 물김치인데 어떤 김치면 물김치인데 여기다가 무를 넣지. 무 물김치는 pickle radish 해서 따라하자. Radish. Radish. 준비된 그녀야. 물김치 만드는 그녀는 어떤 그녀? 자, 뭘 만들 수 있어요? 무김치 만들 수 있지. 무김치 만드는 그녀는 결혼할 뭐야? 준비가 된 그녀야. 자, 무는 영어로 뭐라고? Radish. 해봐. Radish. Radish. 준비된 그녀 뭘 만들 수 있다? 무를 만들 수 있어. 해봐. 무는 영어로 뭐라? Radish. 배추는? Cabbage. So radish 김치야. 해봐. Radish 김치. 자, spicy 안 하면 뭐야? Pickled radish 김치. Spicy 하면 spicy radish 김치. 해봐. Spicy radish 김치. Spicy 매운 거 뭐라고? Spicy 아니면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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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cy radish 김치. 이건 뭐겠냐? Radish 김치 아니죠? 뭐야 이건? Spicy radish 김치. 아니면 그 pickled 김치 아니죠? 이건 뭐야? Radish 김치. Radish 무김치 영어로 뭐라고? Radish 김치. Pickled 김치는 물김치 되겠습니다. 자, pickled onion. 이건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양파 절임이라고 하나요? 양파 절임. 아까 pickled onion. 자, 색깔 없으면 뭐라고 그래? Pickle, pickle. 색깔 없으면 뭐라? Pickle. 매운 뭐야? Spicy, spicy.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햇빛에 말렸어. 그럼 sun-dried라고 그래. 해봐, sun-dried. Slice radish. 자, 그래서 뭐죠? 햇빛에 말린 무. 그러니까 뭐야? 무말랭이. 무말랭이 영어로 뭐라고? Sun-dried slice radish. 시작. Sun-dried slice. 자, 어제 slice 뭐라고 배웠어요? Slice? 자르다, 자르다. 그치? 얇게 자른 거. 슬라이 해봐. Sun-dried. Slice radish. 그래서 무말랭이 영어로 뭐라고? Sun-dried slice radish. 해봐, 시작. Sun-dried slice radish. 여기 들어가는 거야. I wanna sun-dried slice radish. 시작. I wanna sun-dried slice. 자, 너 무말랭이 먹어본 적 있니? Have you had sun-dried slice radish? Have you had? Have you tried? Have you tried? 먹어보려고 한 적 있니? Have you tried? Have you? 먹어보는 게 어때?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try sun-dried sliced radish? 시작. Why don't you try sun-dried sliced radish? 이거 빨리 말해봐요. 빨리 sun-dried sliced radish. 그러니까 발음을 교정해야 되는 이유는 빨리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음이 교정 안 되면 빨리 말 못해요. Sun-dried sliced radish 힘들어. Sun-dried sliced radish. Sun-dried sliced radish. 자, 계속 시작. Sun-dried sliced radish. 빨리 해봐. Sun-dried sliced radish. 그죠? 그 다음에 stir fry. 자, 요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stir fry 했어. stir가 뭐야? stir. stir가 젓다.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있죠? 그걸 stir, stir. 여기 털이 있다고 생각해. 털이 있다고 해서 stir, stir, stir. 이렇게. 자, 요리조리 이거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데치다를 데치다. 데쳐서 뭐야? 볶은 거야. 그래서 호박 볶음 요리를 뭐래? stir fried squash 하다. squ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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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은 두 가지 뜻을 주기니가 있어요. 즈키니가 있고 스쿼시 있어. 스쿼시 해봐. 스쿼시. 자, 호박은 우리 뭘로 알고 있어요 다? 펌프킨. 그죠? 근데 펌프킨은 이렇게 생긴 호박이야.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호박이죠? 이건 스쿼시라고 그래. 여러분 혹시 테니스 비슷하게 치는 거 알죠? 스쿼시. 스쿼시 알아요? 스쿼시? 스쿼시라고 하는데 그걸 외우면 돼. 해봐. 스쿼시. 스쿼시. 호박은 영어로 뭐라고? 스쿼시. 다시 한번. 스쿼시. 자, 배추는 영어 뭐야? 캐비지. 캐비지. 자, 그렇습니다. 스쿼시. 그래서 스터프라이 해봐. 스터프라이. 스터프라이. 볶았어. 볶은 용기 뭐라고? 스터프라이. 볶는 게 뭐야? 데쳐서 볶아. 스터프라이 해볼까? 스털. 털 여기다가. 스털.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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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털. 스털. 해가지고 스터가 뭐야? 데치다. 해볼까? 스터. 그래서 스터프라이 스쿼시.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툭툭툭툭 치지요? 스터 해봐. 스터프라이. 자, 첫 번째 하나 배웠어요. stir fried. stir fry 하나 배웠고 두 번째 braise야. braise 해 볼까? braise. 자, 데쳐서 볶는 거 뭐라고? stir fry. 이거는 braise는 불에 볶아. 불에. 불에 서서히 볶는 걸 뭐라 그래? braise라고 그래. 약하게 약불로 볶아라. 이거는 뭐야? braise. 해 볼까? braise. 약불로 불에. 자, 약불은 어디다? 불에 볶지어서 braise 해 봐. braise. 불에 볶는다. braise. 불에 볶으니까 braise. 쉽죠? 불에 볶으니까 뭐라고? braise.
불에 볶으면 braise, 물에 볶으면 blaze가 되겠지. 아니야, braise. 해봐, braise. braise. chili pepper. chili pepper. 칠리가 고추예요, 고추. chili pepper. 뭐야, 이거? 야, 그 조림. 조림이, 조림. 그래서 조림하다 뭐야? braise예요. 조림. 이거 조림이라고 안 하는데, 원래? 살짝 볶은 거죠? 살짝 볶은 거. 조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졸이는 건 뭡니까? 그거는 simmer야. simmer 해봐. simmer. simmer. 완전히 졸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불에 졸였음 뭐. 경상도에서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했느니? 니 어떻게 요리했나? 졸였음도. 졸였음도. 졸이다 영어로 뭐라고? simmer. 자, 액체에 놓고 졸이면 simmer예요. 액체에 놓고 졸이면 simmer. 그리고 불에 졸이면 braise. 자, 불에 졸이면 뭐라고? braise. 액체에 놓고 졸이면 simmer, simmer. 그 다음에 season은 양념하다야. 양념. 해봐, season. season. 자, 언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이 영어로 season이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철 음식 나오면 양념 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season 해봐, season. season. 자, 이거 뭐지? 이거는 무침이야. 그래서 무침. 콩나물 무침 뭐라? season bean sprouts. 어제 했죠? season bean sprouts. 어제 콩나물 뭐라 했어? bean sprouts. bean sprouts. season. 시금치는 spinach. spinach. 콩나물은 bean sprouts. 무는 radish. radish. 그래서 양념한 거 뭐라? season입니다. 재료는 아까 뭐랬었죠? ingredients. ingredients. ingredients였죠? 그다음에 fresh kimchi. fresh kimchi는 겉절입니다. 아까 겉절이 뭐 둬야 돼?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ready to eat. 해 봐. ready to eat. ready to eat kimchi. 해 봐. ready to eat kimchi. 또 있고요. 그 다음에 sauteed 해봐. sauteed. 이거는 가마솥 같은 데 넣어놓고 달달 볶는 거야. 자, 어디다 놓고 볶았어? 솥에 놓고 볶았네. 그래서 뭐야? sauteed. 자, 달달 볶다는 뭐라? sauteed. 불에 놓고 약불로 볶는 건 braise. braise. 데치는 건 stir fry. stir fry. 조리는 건 알겠습니다. simmer. simmer입니다. 달달 볶다 뭐라고? sauteed. sauteed. fern break 해봐. fern break. 고사리야. 고사리 영어 뭐라고? fern break. 자, 남자는 고사리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는. 그래서 fern break라고 외울 때. fern. 재미가 없어져. 그지? 남자한테 안 좋아. 해봐. fern break. fern break. 발음 비슷해. fern. 근데 R이 들어가야 돼요. 해봐. fern. fern break. fern break. 자, 고사리 영어 뭐라고? fern break. 여기까지는 안 외워도 되겠다. 그지? 고사리는 시험에 안 나오는 영어입니다. 안 외워도 돼요. 지만 해봅시다. Fern break, fern break, sauteed, sauteed. 자, 달달 볶다 뭐라고? saute, 기름에 푹 볶는 거. sauteed. 자, 불에 볶는 건 뭐랬어? braise, braise. 그 다음에 조리는 건 simmer, simmer.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양념하다 뭐라고 그랬어 아까? season. bellflower roots야. bellflower. 도라지 영어로 뭐래? 도라지를. 도라지를 bellflower라고 그래. 자, 이거 어떻게 생겼니? 뭐처럼 생겼어? 도라지 꽃이? 뭐처럼 생겼어? 도라지 꽃이? 벨처럼 생겼지? 벨. 종처럼 생겼잖아. 종이 어떻게 생겼니? 종이 이렇게 생겼죠? 도라지가 뭐처럼 생겼어? 종처럼 생겼어. 그래서 종꽃이라고 해. 종꽃. 해봐. bell flower. 자, 도라지는 종꽃의 뿌리죠? 뿌리. 그래서 root라고 해봐. root. root. 그래서 뿌리 채소를 영어로 말해. root vegetable. 해봐. vegetable. 자, 한국말은 베지터블 아니라 vegetable. vegetable. 해봐. vegetable. 그래서 seasoned bellflower roots. 도라지 뿌리, 도라지 뭐라고? bellflower roots. 시작. bellflower roots. bellflower roots. 그래서 묻히는 거 뭐라고? 묻히는 거? 묻히는 거 season이에요. 묻히는 거 뭐라고? season. 묻히는 거 season이라고 합니다. 묻히는 거 season. 자, 그 다음에 간장이 soy sauce야. 해봐. soy sauce. soy sauce. soy sauce. 간장 뭐라고? soy sauce. 자, 심머가 뭐랬어? 조리다야, 조리다. 해봐, 조리다 뭐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약하게 볶는 거, 약하게 불에 볶는 거 뭐랬어요? braise. 자, 여기다 놓고 같이 다 해오세요. 그 다음에 가마솥에 달달 볶는 건? sauteed. sauteed. 그 다음에 데치면서 볶는 건? stir fry. stir fry. 그 다음에 양념하는 거는? season. season 이렇게 됩니다. 해봐. braise, sauteed, stir fry, season. 그 다음에 simmer. 이렇게 하면 요리법 끝나는 거예요. 요리법. 요리법 영어 끝납니다. 그래서 soy sauce, simmer potato. 뭐야? 감자 조림이죠. 감자 조림. 해봐. soy sauce, simmer
Potato. 만약에 이게 뭐야? 어디다가 절였으면 고추장이 절였잖아요. 그러면 chili pepper paste 이렇게 쓴대. chili pepper paste simmer. 고추장 넣고 졸이면 chili pepper paste simmer potato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eason acorn jelly. 아까 season이 뭐랬지? 양념한 거야. season 뭐라? 양념한. 양념한 도토리 묵. 도토리 묵이 acorn이야. 해봐. acorn jelly. 자, 뭐처럼 생겼니? 젤리처럼 생겼죠? 해봐. acorn jelly. 자, 우리 콘 알죠? 콘. 콘이 뭐야? 옥수수예요. 거기다가 어를 붙이면 뭐가 돼? 도토리가 돼. 도토리처럼 작지? acorn. 해봐. acorn. acorn. 이거 A로 발음해. 나는 도토리처럼 작아요. like acorn. 나는 도토리처럼 작네. acorn. are you acorn? acorn. So, season acorn jelly. 도토리 묵 무침이야. 무침 영어로 뭐라고? season. 콩나물 무침은? bean sprout. season bean sprout. 그 다음에 boiled이야. 자, 이거는 삶은 거죠? 삶은 거. 아까 조리는 거 뭐랬어? simmered. boiled beef with quail eggs야. 이거 좋아해? 좋아해? quail eggs? 퀘일이 뭐지? 퀘일? 메추리 알이야. 메추리 알이 뭐라고? quail eggs야. 메추리. 메추리가 영어로 뭐라고? qu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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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추리는 스케일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스케일이 작은이야. 그래서 해봐. quail. quail. 자, 스케일로 해요. square. 메추리는 커 작아? 작아. 그러니까 square. 해봐. quail. quail. 메추리 알은 뭐가 작다? 스케일이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quail eggs. quail eggs. 자, 그래서 장조림이죠? 장조림 뭐야? boil beef 해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되니 여기다가? 이렇게 되고 soy sauce. 아이고 어떻게 써? soy sauce. soy sauce simmered. 그렇게 이게 정확히 맞죠? 원래 간장에 조리니까 soy sauce simmered beef with quail eggs가 맞아요. 정확하게는 달과 시작. soy sauce simmered beef with quail eggs. 다시 가볼까? 장조림 뭐라고 영어로? soy sauce simmered egg simmered beef 시작. soy sauce simmered beef. soy sauce simmered beef 시작. soy sauce simmered beef. 장조림 영어로 뭐라고? soy sauce simmered beef with quail eggs. 아니면 끓였으면 그냥 boiled beef야. boiled beef with quail egg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ied marinade. 자, 양념하다 뭐랬니? 양념하다 marinade였죠? marinade, 그치? 재는 거 marinade야. 그래서 이거 파래 무침이죠? 파래 무침이 dried marinade seaweed. dried marinade seaweed야, 그치? dried marinade seaweed. 이건 근데 그냥 파래 무침 되겠다, 그치? 김을 양념해서 말린 거 뭐라고 한다고? dried marinade seaweed. 김을 양념해서 말렸습니다. 파래가 김을 양념해서 말리나요? 자, 요건 뭡니까? seasoned bean sprouts. 자, 요건 도라지였지 아까? seasoned bellflower roots. 자, 요건 뭐라고? dried marinade seaweed. 요건 뭐야? seasoned bellflower roots. 요거는? seasoned bean sprouts. 요거는? 그치. 그리고 요거는 계란찜이죠? 계란 찌는 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teamed라고 그래. 해봐. steamed eggs. steamed egg이야. steamed egg. steamed egg. 자, 그래서 같이 합니다. 자, dried marinade. 양념하다 뭐라고? season. 그러니까 묻히는 거죠? 그리고 양념 되어지는 건, 재는 거는 marinade 해서 똥마려로 했습니다. marinade. 자, 그 다음에 season mung bean starch jelly. 탕평채는요, 못 외웠어요. 자, mung bean이 어제 뭐랬어? mung bean. 녹두. starch는 뭐냐면, starch가 한국말 뭐더라? starch. 녹말. 녹말 젤리야. 녹말 젤리. 그래서 이거 뭐 같으냐면 약간 탕평채는 탕수육처럼 생긴 거야. 찾아서 외우세요. 그림이 카피라이트가 걸려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 해볼까? 탕평채 뭐라고? season mung bean starch jelly. season mung bean starch jelly. season mung bean starch jelly입니다. 그 다음에 beef short rib patties. 이게 한국말 뭐더라? 떡갈비. 좋아. 떡갈비. 고마워. 떡갈비. 갑자기 잘하고 있어. 멍하더니. 해봐. beef short rib patties. 자, 요런 걸 패리라고 그래. 패리. 패리. 자, 떡갈비는 뭐냐면 short rib. 야, 해봐. short rib. short rib. 그니까 뭐야? rib이 뭐지? 갈비. 짧은 갈비 있죠? 짧은 갈비로 만든 거야. 해볼까? beef rib. 아니면 beef rib patty 해도 돼. 해봐. beef rib patty. beef rib patty. 내 short rib patty. short rib. 자, 떡갈비 뭐라고? short rib patty. beef short. 당연히 beef인 거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냐?
Short rib patties 해야 돼. 해봐. Short rib patties. Short rib patties. 이거 발음 잘해야 된다. Short rib patties. Short rib patties. 이거 음낮이가 없으면요 발음을 할 수 없어요. 해볼까? Short rib patties. Short rib patties. Short rib 안 돼. 그죠? Short rib 안 되죠. 해봐. Short rib patties. Short rib patties. Beef short rib patties. Beef short rib. Have you ever tried? Have you tried beef short rib patties? 여기가 맛있죠? Beef short rib patties입니다. 그 다음에 grilled야. Grill은 구운 거야. 아, 구웠어. 그래서 불 할 때 다 이거예요. 불. 불. 해봐. Grilled. 자, 불고기 뭐였죠? Marinated beef였죠. 불고기 완전, 양 완전 구웠어. 그럼 뭐야? Grilled marinated beef. 시작. Grilled marinated beef. Grilled marinated beef. 자, grill 해봐. Grilled marinated beef. Grilled marinated beef. 좋았어. 이제 나왔다. 그죠? 뭐랬어? 계란찜. 계란찜 뭐라고? Steam egg soup. Steam egg soup. Steam egg soup. 그 두부는 영어로 뭐랬니? Tofu. 해볼까? Tofu. 자, 어디 갈 때? 토플 시험 보러 갈 때 먹어야 돼. 어떻게 근데? 토프. 토프 뭐라고? 토플 시험 보러 갈 때 먹는 거야. 토프, 두부는 영어로 뭐라? 토프. 계란찜은 steam egg soup. steam egg soup. 자, 포테이토 누들이야. 포테이토는 당면입니다. 아니면 Chinese 누들이라고 돼. Chinese 누들. 오케이? 해볼까? 당면은 뭐로 만들어? 포테이토로 만들어. 그래서 이거 약간 녹말이라고 해서 스타치 누들이라고 돼요. 해봐, 스타치 누로. 포테이토 누로. 포테이토 누로. 당면은 영어 뭐라고? 포테이토 누로. 당면은 뭘로 만들어? 감자. 감자. 자, 녹말 영어로 뭐랬지? 녹말? 스타치. 해봐. 자, 녹말은 어디서 나와? 별에서 나오네. 그지? 이런 별. 이런 별 말. 녹말 영어로 뭐라고? 스타치. 녹말 영어 뭐야? 스타치. 스타치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할 때 먹으러 가는 거죠. 데이트하러 갈 때 먹는 음식 대추야. 대추. 대추가 영어로 뭐야? Dates. Dates. 그리고 이거는 외국 대추는 데이트라고요. 한국 대추는 뭐래? Jujube. 해봐. Jujube. Jujube. 대추 주세요. 뭐야? 대추 줘. 대추 Jujube. 대추 줘 뭐라고? 대추 Juj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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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편하죠? Ju니까 Jujube. 대추 영어로 뭐라고? 주즘. 녹말은? starch. 녹말은 뭐라고? starch. 배추는 뭐야? 배추, 배추. cabbage, cabbage. 무는? radish. 즉석 먹는 거는? ready to eat. 잘했습니다. ready to eat. 데이트예요. 그 다음에 fried honey cake. 한국말이죠. 약과야, 약과. 약과는 한국은 뭐야? 튀겨서 뭐야? 케이크 만드는 거지. 그래서 약과는 fried honey cake. 해봐, 시작. fried honey cake. 그 다음에 우리 한과 있죠? 한과. 한과를 영어로 사탕 같은 거 영어로 sweet라고 그래. sweet. 어떠니? 달아. 다른 거 영어로 뭐라? sweet. sweet. 그래서 한과. 한국 음식이죠? Korean이죠? traditional 해봐. traditional. 전통 한과입니다. 전통 한과. 자, 과자가 영어로 뭐라고? sweet. 그래서 전통이 뭐야? traditional. 자, 트레, 트레. 해볼까? 트레. 트레. traditional. 해봐. traditional. Traditional Korean sweets. 시작. Traditional Korean sweets. 자, 한과는 영어로 뭐라고? Traditional. 전통 한과. Traditional Korean sweets. 그 다음에 약과는 fried honey cake. Fried honey cake. 옛날에는 꿀을 발랐는데 요즘 뭘 발라요? 여기다가? Sugar 바르죠? 그래서 원래는 fried sugar cake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뭘 발랐어? 꿀을 발랐는데 지금 뭐 발라? 지금 sugar를 바르니까 fried sugar cake 해도 되고 fried honey cake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pan-fried meat. 이건 뭐야? pan-fried. 고기 전이야, 전. 자, 어디다가 이걸 구웠니? pan에 구웠어, pan. 해봐, pan. 자, pan이 뭐야? 납작한 거. 우리 납작한 거 굽는 거 뭐라고 하지? fry pan이라고 하죠? fry pan. 그래서 pan-fry야. 후라이팬에서 구운 걸 뭐라고 그래? pan-fry. 해볼까? pan-fry. pan-fry. pan-fried meat 해도 되고 뭐라고 해야 돼? Pan fried patty라고 해야 돼. Patty. 해봐. Pan fried patty. Pan fried patty. Pan fried patties. 자, 납작한 건 다 뭐라고 한다? Patty. 납작한 뭐는. 그래서 떡갈비를 굽잖아요. 그럼 뭐라고 돼? Pan fried patties라고 하면 돼. Short rib patties. 그지? 해볼까? Pan fry. Pan fry. 자, 후라이팬에 구운 건 뭐라고? Pan fry. 데치면 stir fry. 찌면 steam. 그렇지. 그다음에 어떻게?
불에 이렇게 하면은 braised. 솥에다가 달달 볶으면 sauteed가 되겠습니다. 자, Korean meatball 동그랑땡 이름 진짜 잘 줬지. Korean 뭐야? Korean meatball 해봐. Korean meatball. 동그랑땡 뭐라? 동그라니까 그냥 볼이야, 볼. 해봐. Korean meatball. Korean meatball. 그다음에 chilled cucumber soup. 해봐. Cucumber. Cucumber는 오이예요. 오이. Cucumber. 자, 아까 호박은 뭐랬어요? Squash. 호박은 뭐라고? Squash. 호박은 뭐야? Squash. 그다음에 스페니치는 시금치. 그다음에 콩나물은 bean sprout.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자 갑시다. 이거는 오이 냉국이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사실은 cold cucumber soup 해도 돼요. 근데 앞에 뭐 썼어? chilled야. chilled 괜찮아. 해봐. chilled cucumber soup. cucumber soup이야. 앞에 accent입니다. cucumber 해봐. cucumber. 자 뭐 가면서 cuc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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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규 할 때 쓰는 거야. cucumber 해봐. cucumber soup. 그 다음에 instant rice죠. 즉석밥이죠. 이렇게 해도 뭐라고 했는데 아까? ready to eat rice. 해봐. ready to eat rice. 자 여기 ready to eat rice 있어. 해봐. is there a ready to eat rice? 그죠? 즉석밥은 ready to eat ric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했죠? fermented. 그죠? 슈퍼맨이 트리막 먹었지. 왜? 어제 청국장 할 때 배운 거죠? 청국장 뭐였어? fermented soybean paste 했어요. 그죠? fermented. 자, 그래서 sour 김치입니다. 신김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신김치. 묵은 김치죠? 묵은 김치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fermented sour 김치. 해봐, 시작. fermented sour. 자, 발효시키면 뭐라 그래? 발효시키면? fermented이야. 자, 발효되는 우유는 뭐야? fermented milk. 발효된 우유, fermented milk이야. 발효가 뭐라고? fermented. 해봐, fermented. fermented sour 김치. 까지 다 봤습니다. 자, 앞에부터 갈게요. 하나씩. 이제 하나씩 보면서 마지막으로 다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외워야겠지? 꼭? 자, 가볼게. 총각김치. 총각이 뭐랬어? bachelor. bachelor. 그 다음에 총각김치 뭐처럼 생겼다고? ponytail. 그 총각김치 뭐야? ponytail 김치. 됐어. 배추김치는 그냥 외울 수 있지? cabbage 김치. 잘했어. cabbage 김치. 자, 물이야. 물. 물 있으면 뭐랬니? 피클 김치, 피클 김치. 자, 겉절이는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Ready to eat 아니면? Fresh 김치. 자, 깍두기요. 깍두기는 무로 만들었으니까? Radish 김치인데 만약에 깍두기에 스파이시가 없으면? Pickled radish 김치였어요. Pickled radish. 자, 무말랭이치 어디다 말렸어? Sun-dried sliced radish. 자, 호박은 아까 뭐랬지? Squash. Squash, 볶음이야. 자, 데쳐서 볶으면? Stir fried squash. 자, 무말랭이 뭐라고? Sun dried sliced radish. 자, 깍두기는 뭐랬어? Spicy radish 김치. 자, 겉절이 뭐라고? Fresh 김치 아니면 ready to eat 김치. 자, 물김치 투명함 다 뭐 쓴다고? Pickle 김치. 자, 콩나물은 뭐랬어? Bean sprout. 무치면? Season bean sprouts. Season. 자, 봅쌈김치는 wrap, 그죠? Wrap cabbage 김치. 자, 조리는 건 뭐라고 했니? 조리는 건. 불에 살살 조리는 거? Braise야. 불에 살살 조리는 거? Braise. 콩나물 무침 또 나왔네. 그지? Season bean sprouts. 그 다음에 불고기는 뭐랬니? 불고기는 원래 불고기죠? 절인 고기는 marinate beef였는데 구우니까 grill이야, grill. 튀기는 거야, fry는. 구우는 건 뭐라고? grill. So grilled beef야. 그치? grilled beef. grilled marinate beef. 자, 두부는 영어로 뭐라고? tofu. 자, 한과야. 전통 한과. fried honey. 그렇지. 약과지, fried honey가. fried honey, 약과. fried honey. 케이크였어요. 그죠? 한과는 traditional Korean sweets였어. sweets. 자, 고기전입니다. 고기전. 고기전은 어디다 구웠어? 프라이팬에 구워치니까 pan fried meat 아니면 pan fried patty. pan fried. 자, 고사리는 영어로 뭐랬지? fun break. 자, 나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건 튀겨 약간 어떻게 강한 불에 솥에 넣고 튀겼죠? 그래서 뭐야? Sauteed fun break 했습니다. Sauteed. 자, 파래 무침이야. 파래 무침. 파래는 뭐였지? Dried. 그 다음에?
dried season였나? dried season, marinade, dried marinade. 똑같아. marinade 되고, season도 상관없겠죠? dried marinade seaweed였어요. dried marinade seaweed. 해봤어. dried marinade seaweed. 파래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려서, 절여서 만들었죠? 그래서 dried marinade seaweed였어요. 장조림 뭐였니, 장조림? simmer beef 아니면 boiled beef였죠. boiled beef.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간장이 줄었으니까 soy sauce simmered beef with quail eggs였어요. 그죠? soy sauce simmered, simmered beef. 자, 도토리 무침, 도토리 뭐랬어? acorn. 그래서 season acorn. 무침은 season acorn이었습니다. 감자 조림은 졸였죠? 간장이 졸였지? soy sauce simmered potato. 뭐라고? soy sauce. 자, 똑같아, 두 개 다. soy sauce simmered beef, soy sauce simmered potato, soy sauce simmered beef, soy sauce simmered potato. 자, 고사린 영어 뭐라고? front break, front break. 자, 이거는 볶았으니까 뭐야? 소태 넣고 퍼서? sauteed front break. 뭐라고? sauteed front break. 자, 고기 전 어디다가 했어? 후라이팬 했으니까? pan fried meat. 아니면 pan fried patty. 자, 대추는 뭐야? 미국 대추는? 외국 대추는? dates 잘했어. 그치? 한국 대추는? jujube. jujube. 잡채는 뭐로 만들었니? 잡채는? potato noodle. potato noodle. 탕평채는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할게요. 동그랑땡은 씌웠죠. Korean meatball. Korean meatball. 오이 냉국은요. cold 해드고, chilled cucumber soup. cucumber soup. 자, 햇반이 햇반. 햇반은 instant rice 아니면 ready to eat rice. 자, 신김치. fermented sour 김치. 앞에 뭐 붙어야 돼? fermented. fermented sour 김치. 자, 계란찜은 steamed egg soup. steamed egg soup. 그 다음에 도라지 나물, seasoned죠? seasoned bellflower roots. seasoned bellflower roots입니다. 떡갈비 뭐죠? short rib. short rib patties. short rib patties. 자, 만약에 구우면 어때? 구우면. 구우면 앞에 뭐 써야 돼? 구우면 grilled short rib patties입니다. 그죠? grilled short rib patties. 다시 갑니다. 불고기 뭐라고? grilled죠? 구웠지? grilled marinade beef. grilled marinade beef. 자, 고추 졸였어. 졸이는 거 뭐랬니? soy sauce simmer 되고, 불에 약불로 졸이면? braise. braise chili pepper. braise chili pepper. 자, 파래 무침이었죠. 고사리 나물. 소태 넣고 달달 볶았다. 뭐랬어? saute. saute firm break. 자, 파래 무침이죠. 파래 무침. dry 다음에 marinade seaweed이야. dried marinade. 자, 장조림 뭐라, 장조림? soy sauce simmered beef. 자, with 뭐라? quail eggs. quail eggs. 감자조림은 soy sauce simmered potato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자, 앞에서 배운 거 같이 갑니다. 자, 불에 살살 조리는 건 뭐랬어요? braise. 간장에 조리는 건 soy sauce simmered. 후라이팬에 볶는 건 pan fried, pan fried 였고요. 그 다음에 데치는 건? stir fry, stir fry. 그 다음에 찌는 건? steam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하는 거는? season 이었죠, season.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다 끝났습니다. 다시 갑니다. 총각김치 뭐였어? ponytail 김치. 하나도 잡니다. ponytail 김치. 자, 배추김치는? cabbage 김치. 자, 물김치는? pickle 김치. 겉절이는? fresh 김치 아니면? ready to eat 김치. 깍두기는 pickle radish 김치 아니면 물에 있으면 spicy radish 김치. 자, 무말랭이는 sun dried sliced radish였습니다. 호박 볶음은 stir fried squash. 콩나물 무침은 seasoned bean sprouts. 보쌈 김치는 red cabbage 김치. 고추 조림인데 불에 졸였죠. 그러니까 뭐야? braised chili pepper. 그 다음에 콩나물 무침은 seasoned bean sprouts. 자, 불고기인데 구웠어요. grilled marinade beef. 두부, tofu, 한과 두 개 있어. 한과, 전통 한과, traditional Korean sweets. 약과는 뭐였지? 약과? fried honey cake. Good job. 자, 고기전이야. 고기전. 어때? 프라이팬에 했죠. 그러니까 뭐야? pan fried meat. 고사리 나물, 소태, sauteed fun break, 파래 무침,
Dried marinade seaweed. 장조림 있죠? 간장에 졸였지? Soy sauce simmered beef. 도토리 무침 season. Acorn jelly. Acorn jelly. 대추는 date 아니면 jujube. 잡채는 potato noodle. 당평창 안 했고요. 동그랑땡 Korean meatball. 잘했어. 오이 냉국은 chilled cucumber soup. 햇반 instant rice 아니면 ready to eat rice. 신김치 fermented sour 김치. 계란찜 steam egg soup. 도라지 나물 season bell flower roots. 자, 마지막이죠. 떡갈비 short rib beef였죠. short rib beef였습니다. short rib beef patty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